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상반기 예, 여러분의 그 연애운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신중하게 이제 집중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북타. 자, 2020년 1월 상반기고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 자, 1월이고요. 2020년 1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시작을요? 자, 이렇게 힘의 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론이 이렇게 태양의 타로니까요.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는 1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감정의 타로가 있으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멱살 잡고 끌고 가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는 겁니다.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요, 가만히 웅크려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끌고 가세요. 끌어내시고, 자, 먼저 얘기하시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좀 강력하게 나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예, 그분은 남자분이시지만 내숭쟁이에요. 예. 이거 옛날 말로 호박씩 간다는 말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말탄 기사지만요, 여기서만큼은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차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제 마법사로 상징되는 방법, 기술,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리드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모든 것 하나하나 지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사랑의 타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뚱한 표정으로 여러분이 시키는 걸 다 따라 할 거예요. 연락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시나요? 그냥요, 웬만하면 연락하세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속이 좁다고 할까요? 좀, 예. 여러분이 이분을 끌어내시고 멱살 잡고, 자,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사랑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태양이에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아마 1월 전반기가 아니라 거의 전체를 어우르는 그만큼 여러분은 좋은 시기세요. 아쉽다면은 먼저 얘기를 하시고 대시를 하시고, 자, 끌어가는 입장이 되셔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남자분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먼저 대시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약간 또 이런 솔직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웅크린 그 사람을 끌고 가시기에는 여러분 최적의 시기다. 아주 힘이 넘쳐요. 살짝 연애 문제에서 벗어나자면 여러분 뭐를 해도 될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장의 타로로요,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웅크린 남자, 겉과 속이 다른 남자를 끌어내는 시기신데, 어지간하면 먼저 연락하시고 리드하는 입장이 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가볼게요. 세 장의 키워드 타로입니다. 자, 오픈해 볼게요. 자, 달 변덕이고요. 자, 여황제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여황제는 방패, 정체를 상징합니다. 변덕,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식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 이 관계는 아예
무너져버립니다. 이 인연이 거의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타로는 항상 긍정적인 해석을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연락하시고 전차로 상징되는 예, 원하시는 거 예, 요구하시고 리드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헤어져야 된다, 예, 차단각이다 그러시다면요, 강력하게 차단하시고 끊어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제 차단이나 헤어짐으로 여러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뭘 해도 되실 거예요. 비즈니스도 잘 될 거고요. 대인관계도 잘 풀릴 겁니다.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세요. 자, 연애적으로 이 좋은 시기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락하시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요. 관계를 끊어야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 자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신중하게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자, 1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다른 거 없고요. 뉴페주입니다. 뉴페주의 연애를 떠나서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요. 마법사로 상징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겉보기에는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잘생겼고요. 말도 잘하고요. 연인이라면 연하, 그리고 대인관계라면 친구.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개로 만난 사람이에요. 자, 무너지는 탁과 스타, 그리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있죠. 겉보기에는 기회고 태양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 저 사람 매력적이다, 같이 있으면 일이 잘 되겠구나,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 친해지고 싶다, 그런 거 있죠. 괜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 그런 뉴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이 시기. 하지만요, 무너지는 탑과 악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다리타로 금사빠고요. 대인관계로 치자면은 여러분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폭을 확 줄여서 원래의 질문인 연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금사빠입니다. 완성. 금방 여러분은 막 결혼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무조건 그냥 허풍, 허세, 이렇게 금사빠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고요.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교황의 타로 마음을 살살 꼬드겨서 흔들어 놓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뭐 친구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예, 발을 쏙 빼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자, 책임지지 못할 말 잘하는 그런 분이세요. 결국은 속았다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여러분 혼자 모든 오해와 그런 잘못을 다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은 쉽게 열지 마시고요. 1월 상반기 요 시기만큼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주의해 주시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사빠 만날 수 있고요. 소개팅 주의하시고요. 뉴페 들어옵니다. 그 뉴페 일단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갑자기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이고 매력을 상징하는 이제 마법사의 타로니까요. 야,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신이 날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다가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분은요, 그냥 뭐 마음이 좋아한다 그랬다면 무조건 사귀어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속도 조절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남 좀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냥 좀 친하게 지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댈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역시 제가 조금 더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어떤 조언의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볼까요? 연애운 심판의 타로예요. 자, 여기 감정의 타로. 자, 그리고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뉴패가 들었습니다. 1월 상반기 여러분에게 들이댔을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냥 적당히 만나지 마시고요.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인이냐, 썸이냐, 짝남, 짝녀 사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헉 하고 걸려서 예,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드러날 겁니다. 그걸 그런 테스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죽음입니다. 죽음. 고생만 여러분이 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분이 들어왔을 때, 뉴패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뉴패 있습니다. 연하고요. 분명히 관계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우리는 사귀는 거냐, 어떤 사이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의 속모습,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올 거예요. 딱 그렇게 체크 한번 하시고 예, 연인 관계 이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뉴패 조심, 폭타 폭타. 자, 2020년 1월입니다.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 자, 2020년 1월이고요.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연애운 상반기입니다. 자, 고백하지 마십시오. 고백주의보. 절대로 절대 고백하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쪽에서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고요. 먼저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완성, 행운, 그리고 심판. 이거 내가 한번 들이밀 때다, 대시할 때다, 연락할 때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프로필 사진, SNS, 상매, 풀필 이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티 내지 마십시오. 티를 내는 순간 저쪽에서는요, 여러분은 밀어낼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사랑의 타로 있고요.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제, 가만히 계시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하죠. 타로에서는 시작과 결론이요. 자, 시작은 완성이고 결론은 정체. 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화, 절제, 균형 다 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절대 연락하시면 안 돼요. 태양의 타로 있고요. 감정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거, 연락하고 싶은 거, 들이대고 싶다는 마음이 치솟을 때가 이 시기예요. 근데 먼저 연락을 하시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네요. 자, 다 된 밥에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뭐 재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흙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참으세요. 행운, 왠지 타이밍이 이 타이밍인 것 같고 느낌이 옵니다.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요. 좀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좀 조금 감정이 흔들리고 막 보고 싶고 그냥 그 정도예요. 자, 그분은요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백을 안 하고. 자, 여러분이 옆에 없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좀 흔들린다는 거는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거지만 태양으로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요, 그분이 사랑 고백을 해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정말 조금만 참으십시오. 고백주의보,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뭐 핸드폰 이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카톡 보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럴 때 아니에요. 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칫 이 시기에 연락을 받은 그분은요, 이렇게 보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 마음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완성이에요. 자, 행운이고 무르익었으니까요. 잠시만 한번 기다려주세요. 심판, 제가 말씀드렸죠. 무언가 이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건 근거 없는 여러분의 촉이 좀 안 좋았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한번 어떤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변덕이 또 나와줬네요. 변덕 그리고 카레 타로. 자, 그리고 황제의 타로예요. 여러분, 칼로 스스로의 변덕을 잘라버리셔야 되고 억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교황이고 지금요, 그분이 밀당을 하면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갑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냉정하게 여러분이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라버리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완성이에요. 자, 그분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락할 타이밍을 재고 있지만 지금 밀당을 시전해서 자기가 우위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럼 터져버릴 거예요. 이렇게, 야,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실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갑이 여러분이고 이분이 을이 돼서 뭐 사실 좋아하는 이런 사이에 갑과 을 무의미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분이 여러분의 연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인관계로 살짝 폭을 넓힐게요. 먼저 뭐 친한 척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인에서도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시기 조심하시고 1월 상반기는 좀 참아보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폭타. 자, 2020년 1월 상반기 고온절이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2020년 1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야, 요거 재밌습니다. 카레타로 있고요. 뭔가 요 책을 보고 있죠. 여기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냉정함과 칼, 휘두르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요, 변덕과 스타로 상징되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노인으로 상징되고 완성으로, 예,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요, 자, 단순히 노인이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좋은 자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연상의 상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연하, 스타, 재미있는 사람도 많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노인, 정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은 해오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요. 자, 그래서 칼을 휘둘러라. 냉정하게 조화와 절제 균형, 한 사람을 골라 잡는 그런 식입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에게 하등 영양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 시기가 이 1월 요 상반기 언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연인의 타로,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걸러내시기만 하면요, 좋은 분 있습니다. 단순히 연인을 넘어서요, 대인관계로. 자, 요 해석은 좀 대인관계를 좀 확대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사귀실 만한 그런 좋은 분이 있겠지만요, 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같이 장기적으로 이제 함께 하실 그럴 분은 선택하실 수 있고 고르실 수 있고 들어있는 시기가 2020년 1월 상반기 요 언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때 선택된 인연과 거의 1년을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냉정하며 그리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의 타로, 전차의 타로 능히 그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화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똥차가 가야지 벤츠가 온다는, 자, 그런 진리 아시죠?
자, 영양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 예, 데리고 있어 봐야 소란거리만 예, 불러올 뿐입니다. 절대로 죽음, 예, 쓸데없는 사람들 쳐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연애도 물론 예, 좋은 사람 있고요. 대인관계로 요 선택지만은 조금 넓혀볼게요. 예, 두루두루 예, 안 좋은 사람들 좀 잘라내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제가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요. 예, 조언의 말씀 한번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 했고요. 전 한 장만 더 추가로.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픈해 볼게요. 자, 황제의 타로. 여러분 황제예요. 감정의 타로. 그리고 예, 마법사의 타로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요. 이제부터 바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황제예요. 그 능력이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 시기에 감정, 여러분의 감정 두루두루 이 사람 살피고 저 사람 살피고 도와주고 그런 감정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바쁘고요. 모두가 다 해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고 볼 일이에요. 자신의 능력 발휘, 그리고 뭐 공부하고 비즈니스 발목 잡는 사람들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1월 달에요. 가지치기 좀 하셔야지 앞으로 2월, 3월, 4월, 5월 뭐 쭉쭉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잘못해서 발목이 잡혀 버린다. 그럼 이제 꼬이는 거예요. 힘들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안 되고 아마 이렇게 가면요. 죽음. 연인관계에서도 죽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대인관계로 확대해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두가 회피할 수 없고 모두에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첫째고 여러분이 바쁘고 여러분 일을 우선시 하셔야 돼요. 감정은 조금 뒤로 밀어놓으세요. 칼의 타로, 냉정함의 타로. 칼 휘두르고 영안가 없는 사람, 영안가 없는 남자 다 쳐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좋은 연인도 있고요. 좋은 인연도, 좋은 사람도 여러분 곁에 두실 수 있다. 이게 2020년 1월 상반기 요 언저리 여러분의 연애운 확대해서 뭐 이건 솔직히 좀 대인관계 쪽 그 정도로 넓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